눈 구경하기 힘든 곳이 대구인데, 그래서 눈이 조금만 와도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랬는데요. 대구에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도로는 금방 얼어붙었고 일부 버스가 멈춰서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구벌대로 펑펑 내리는 눈 때문에 동이 트기도 전에 제설차가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나 도로는 이내 빙판길로 변해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하고 사고도 잇따라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심각했죠. 막 부딪히고 차들이 옆에 막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길이 엉키니까 한 대도 못 가고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떡해. 그래 제가 가서 막 흙으로 막 뿌렸죠. 제가 지금 보통 한 30분대 길인데 지금 1시간 반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언덕길에서는 차 바퀴가 헛돌아 장정 3명이 뒤에서 차를 밀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아침까지 이어진 눈으로 출근길은 고생길이었습니다. 집에 차를 놓아두고 출근했지만 기다리던 버스는 좀처럼 오질 않고 택시를 잡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한 40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차를 갖고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좀 늦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타고 간 사람들 전화 들어보니까 기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팔공산이나 달성군 가창 등지를 지나오는 16개 노선 버스는 운행을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뭐좀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저 밑에 그뭐한 바퀴 이러는 바람에 그럼 나도 이래 뭐 겁도 나고. 지금 몇 시간째 여기 계신 겁니까? 좀한 시간 정도 됐어요.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내린 눈으로 28개 학교가 휴교하고 180여 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이 대구는 3.5cm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았고 구미칠, 의성 5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